예, 세컨드리 도넛의 285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이거 뭐 장주에서도 했었던 건데요. 이제 285는 그 세컨드리 도넛 앞에 그 2도 마이너 7이나 2도 마이너 7 플랫 5를 둬가지고 이렇게 285의 코드 진행을 만들어주는 겁니다. 여기 그 단주의 세컨드리 도넛 1도부터 예, 1도, 2도, 3도, 4도, 5도, 6도, 7도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놨고요. 그 다음에 앞에다가 이렇게 2도 마이너 7이나 마이너 7이나 그 마이너 7 플랫 5 코드를 둬가지고 2,5를 앞에다가 만들어 주었고, 그 다음에 전부 도미넌트 모션으로 이렇게 해결이 돼 있습니다. 예, 여기서 그 얘랑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플랫 5가 그 다이아토닉 코드에 그 포함된 코드죠. 그리고 얘는 이제 이거의 그 마이너스 플랫 5는 그 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감호도를 변환한 코드였고, 뭐 장조랑 겹치는 부분이니까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다음 강의에는 그 285의 연속 진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